제22기 하림배 프로야자 국수전 오정화, 오유진 5단과 김채영 3단의 대국입니다. 자, 오늘 대국의 승자는 이제 오정화 5단을 이겼던 김미리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정 8단은 강지수 초단과의 대결이 이미 정해졌고 김미리 선수는 오늘 대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꽃자는 뭐 거의 지금 장면에서는 그 한 수로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날일자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세게 둔다면, 강하게 둔다면 네. 미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늘거나 또는 뛰거나까지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길 둬서 넘겨주는 것보다는 밀어서 차단을 하고 싸우는 게 더 박력 있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밀었을 때 이제 백이 보통 탈출하기 위해서는 붙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늘거나 또는 뛰어서 이쪽에 또 백의 단점을 노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받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투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닐까. 오유진 5단이 원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고 전투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냥 넘겨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무리 전투를 싫어하고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투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넘겨주는 건 좀 싱거운 느낌이거든요. 전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넘겨주느냐 기로에 서는데요.
침투할 때는 그 다음 백의 입구자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하네요. 침투할 때도 거의 10여 분 정도를 썼고 침투하고 입구자를 하니까 또다시 5분 정도? 물론 이제 제한 시간이 긴 대국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그래도 1시간짜리 대국에서 두 수에 이렇게 10분, 5분 이상 이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소비 시간 배분은 아니잖아요. 60분 중에서 4분의 1을 거의, 네, 4분의 1 이상을 쓰는 거니까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좀 솔직히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 조금 있다가 그 절의 프로그램인가요? 어제는 안 하셨지만 오늘은 해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나타났어야 되는데 네. 한 10년만 있다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나타났어요. 빨리 좀 많은 게 나왔어요. 게다가 또 알파고는 은퇴를 선언하고요. 이제 아,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은퇴를 선언했어요. 저는 오유진 5단이 이제 장기전을 좋아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결국 넘겨주네요. 지금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다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거예요. 저울질을 할 거예요. 쉬워서 장기전으로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장기전으로 갈까? 아니면은 한바탕 하고 여기서 승부를 볼까? 네. 이수도 근데 넘어갈 이거는, 수 있나요? 이거는요. 좀 달라요. 이렇게 둬야 넘어가는데 여길 뒀다는 것은 지금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잡혀요?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 이게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쳐도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이게 대마살이 이렇게 두면 살기는 이게 지금 제일 쉽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먼저 두면은 수상 이건 괜찮겠네요. 이게 있단 얘기예요. 이게 선수라고 치고 제가 그냥 네.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그때 달리 두는 것은 잡혀요. 이렇게 해서 두 점 잡아먹어도 다시 먹여치면은 한 집밖에 예, 없는 빠져나가는 곳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둘 때 여길 두면 된다. 부분적으로는 흙이 굉장히 많이 당했죠. 다만 이렇게 뒀으면 밀고 붙여서 넘어가는 게 됐는데 지금은 못 넘어가요. 넘어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백이? 네. 넘어가지는 못해도 그냥 귀에서는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귀에선 당연히 살겠죠. 붙이고 이단저 치거나 또는 그냥 날일자거나 하면은 그게 십살이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가는 것보다는 못하죠. 아무튼 여기를 입구자거나 여기를 차렷하거나 하는 수는 어려운 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선택이거든요. 근데 김채영 3단은 입구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다음에 정말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잡으러 가는 척만 할 것인지 이제 봐야겠지만 살려고만 한다면 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입구자까지 뒀는데 너무 쉽게 살아간다면은 김채영 3단도 별로 재미가 없겠는데요. 이게 흙이 살고 만약 예를 들어서요. 한 수 더 들여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 나와 끊는 것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혼자 다둘 순 없지만. 네. 이런 맛이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먼저 그러니까 늘어놓고 밀어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달라지겠죠. 뭐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마 이돌이 한 이쯤 갈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살았을 테니까. 그리고 넘으면 집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 있으면 중앙에 흙이 나와 끊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근데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와서 끊는 부담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끌고 나와서 살게 된다면 이제는 이쪽 나와 끊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상기가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여기를 늘어서 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참 깔끔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애초에도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밀때 이렇게 받으면 못 넘어간다. 그런 뜻도 있겠네요. 자, 지금은 이제 백도 여기를 밀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손을 뺄순 없어요. 지금은 살아야 돼요. 덩어리가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상기 살 때는 대단한 악수예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했다는 것은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저희가 못본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거 그냥 단독으로 잡으러 가기엔 너무 부담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굉장한 부담이에요. 백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까지는 안될것 같고, 여기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저는 살아있는 거로 봤거든요. 이렇게 잡으러 가면 또 다른가요? 아, 찔러놓고, 이렇게 단수침은 있고, 찌르면 받고, 이걸 두면 두고. 근데 그 느낌은 끊어잡기만 해도 백이 잡으러 갈수 없는 모양인데요. 이건 흙이 먼저 자상기 두면은 백이 잡을 수는 없는 모양 같거든요.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잡을 수 없는 모양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배짱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흙이 먼저 둬서 잡히게 되면 엄청난 악수예요. 집으로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사는 것도 이게 100% 보장 못하는 게 사는 과정에서 물론 두집 내고 살기 하겠죠. 사는 과정에서 이쪽까지 돌이 오게 되면 중앙에 건너붙이는 수가 아주 위력적인 상황이 됩니다. 김채영 3단은 지금 이 흙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잡으러 가는 게. 흙의 사활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다면은 상변에서는 김채영 3단도 좀 출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채용 3단도 지금 교환을 다 해두고 지금 다시 생각 중이거든요. 네. 원래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고 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놓고 선택을 하거든요. 보통이라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놨어요. 그래놓고 다시 생각하는 건 원래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이제 뒤로 갈 수도 없으니까요. 네, 지금은 예, 지금은 어떻게 타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바깥쪽이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있을까요? 이게 다 들어도 두면은 치중해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나 봅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쪽 두고 잡으러 가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졌죠. 아 그렇네요. 지금 그걸 선택을 한 거죠. 먼저 올라서서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쪽 단수 치는 게 있어서 저는 잘 안 된다라고 봤는데 네. 먼저 올라서서 이쪽을 차단하면 여길 치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 치중 네, 들여다 봐놓고 그리고 치중한다. 이게 이제 김채용 3단의 원대한 포부네요. 그렇다면은 요 틈을 노려보려면 일단 여기까지는 선수를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찝는 게 될까요? 단수를 쳤다 나갔다 이걸 쳐야 되는데 잡으러 가려면 이거는 백이 문제가 됐죠. 양쪽을 다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고 이으면 연결은 되죠. 하지만 이건 살았어요. 이걸 두고 이을 때 찍고 늘어도 이걸 끊고 단수 칠 때 이쪽 단수 치면은 이음은 넘어가거든요. 물론 패는 할 수 있겠지만 패는 피차 간에 뭐 엄청난 부담이니까 네. 그리고 패감이 없을 것 같아요. 백이 패감 쓸 곳이 별로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만패불청이니까. 그러니까 패가 나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꽃놀이 패가 아니라면은. 하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먼저 찝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찝는. 여기는 이제 나오고 나서 이쪽 끊는 것이 거의 절대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잡으러 가면 이거는 백도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찝는 수가 어떨까 싶어요. 이바둑 최대의 승부처예요. 지금 오유진 5단 시계를 힐끔 쳐다봤어요. 네. 두 선수 모두 10분 정도 네.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자꾸 떠오르는데 단순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보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봐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치고 이쪽 변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끼우겠죠. 단수 치면 나가고 이걸 볼 때 이게 미는 게 선수니까 변으로 돌아갈 수도 예, 있네요. 이거는 이제 중앙 흙이 살고 중앙 잡아도 이거는 집으로 워낙 이득이니까 백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둔다. 근데 지금은 이걸 젖히는 게 또 지금 어딜 둔 거죠? 잡았어요. 이거는 여기 두면 이어야 되거든요. 잡으러 가면 자체론 잡혔어요. 네, 자체론 잡혔는데 오유진 5단이 여길 뒀다는 것은 이런 수를 못 볼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잡으러 와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판단이 정확한지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보장이 돼 있는 형태고요. 네. 그다음에 나와 끊었다고 가정하고 바깥쪽은 그냥 서로 그냥 없다고 보고요. 여기도 아직 미생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럴 때 붙이면 여기 두 개를 다시 따내도 먹여치고. 근데 이게 미생이면 이거는 이거 대공 소공 모양이에요. 큰 궁도랑 작은 궁도랑 수상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다가 다시 이쪽을 건드렸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뭐 꼭 산다라고 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두텁게 만들어 놓고 잡으러 가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이거든요.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잡으면은 이걸 잡으면 어지간해서 바둑이 끝이죠. 우상계도 크게 들어갈 수 그래도 있잖아요.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돌만 10개에다가 빈 공간도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돌만 10개면 20집에다가 40집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거 잡으면 100이 어지간해서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채영 3단의 원대한 포부는 무조건 여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손해를 최대한 봤어요. 두 점으로 키워놓고 이것은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과연 대마가 그렇게 또 쉽게 잡히느냐? 일단 잡고 잡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원대한 포부 배짱 이 배짱은 인정을 해야겠네요. 상변욱이 이렇게 후반도 아닌 시간에 사활로 좀 곤욕을 치를 줄은 몰랐는데요. 네. 아니 그 어지간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함부로 못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못 잡으면 바로 봐도 끝나잖아요. 자신의 수읽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기서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느냐, 뛰어나가느냐, 이쪽으로 한번 치고 해결하느냐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김채영 3단이 일단 보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네, 있죠.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러다가도 물론 묘하게 타협이 돼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늘 그러던데요. 네, 늘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긴 해요. 타협하기 좀 어려워진 상태.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선택하기 어렵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곳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두 선수의 제한 시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곳 받을지도 고민인데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돌이 있다고 가정하고 잡으러 가면은 잡을 수 있는 거로도 보이거든요. 여기도 살짝 있고 이거 끊으면 장문이에요. 제가 아까 이변화도를 왜 안 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건너붙인다던가 했을 때, 건너붙이거나 또 빈삼각하고 끊었을 때, 상변 백하고도 관련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느낌으로는 백이 잘안될것 같아서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건드리지 않고 여기만 본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좀 잘못 본건 있겠네요. 저는 아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공소공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바깥쪽은 안 보고요. 대공소공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이 호구가 아니고, 그냥 따낼 수가 있겠네요. 치중하고 늘어야 되는데, 이 수상전은 그래도 수가 좀 늘어나죠. 대공소공하고 좀 다른 얘기 같거든요. 지금 어디 뒀습니까? 아, 단수, 단수를 네. 쳤어요. 백은 이제 한점 잡거나 늘거나 해야 돼요. 늘면 이제 이쪽을 타고 나오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타고 나와서 여기 건너붙이는 걸 노리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네요. 이게 나가면은 여길 둬서 이쪽 끊으면 여기 두고 단수 칠때 이렇게 끊으면. 요건 이거 잡으면 이건 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 나갔어요. 당연히 타고 나올 테고요. 근데 이거 밀면은 너무 외길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거 두면은 끊겼는데요. 이거는 제대로 끊겼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밀 때, 이걸 두고, 여기 나오는 것과 잡으러 가는 것을 맛보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백 덩치도 좀 커진 거 아닌가요? 예,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커진 거 아닙니까? 얼추 보기에는 크기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거는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잡기만 한다면. 근데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두고, 아, 나왔어요. 나갔어요? 이거는, 다시 또이 흑돌 다섯 점하고 수상전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이거는 너무 수가 없어 보이는데, 백이. 저는 그냥 척 봤을 때는 이 수상전은 백이 뭔가 안 되는 느낌이라 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여기 두면 일단 차단은 되거든요. 김채용 3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 쉽게 안 되고, 이쪽을 끊기면 이건 백이 너무 쉽게 안 되고요. 반대쪽을 젖히면, 이쪽을 찝으면, 이것도, 백이 잘안 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것도, 막으면 안 되나요? 뭔가 느낌은 잘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찝으면, 그냥 수상전은 안될 테고, 여기 도도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거 세수라 백이 안 예. 주전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잡히면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게다가 또 여기다 또 보태준 거 너무 큰데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어제처럼 어제 우아기에서의 서활이었죠. 뭐 갸우뚱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밀고 나올 때부터는 너무 예정된 수순이라. 근데 이게 어려운 수일긴 아니거든요. 우이진 5단이 이제 곧 초읽기에 몰리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그게 아니라 백이 좀 곤란한 네, 상황인가요? 제 눈엔 그런데 김채영 3단이 묘수를 보고 있는 건지 제가 못 보는 묘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각을 깜빡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지금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또 하나 수상한 게 이런 걸 미리 보고 있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아꼈어야죠, 원래는. 먼저 우상 쪽부터 더 처리를 하고서 두는 게 나았나요? 일단 좀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여기를 찝는 거로 부분적인 건 놓고 보면 100이 안 돼요. 넉점 일단 차단을 당했어요. 아, 이런 건 있을까요? 여기 둘때 이걸 두고 잡아놓고 단수를 치면 굴복을 시키고 버틴다. 페로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잡혔어요. 그냥 한 수씩 솔직하게 배워도 잡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잡히게 되면은 그동안 백이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흑초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진행을 보고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그냥 얼굴만 놓고 보면, 둘다 너무 평온해서, 얼굴로는 알 수가 없고, 바둑판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백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김채영 3단은 아무런 모션이 없어요. 마지막 당연히 이런 자리다? 뭐, 둘 그런. 셋 예견된 듯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도 그냥 찔러요. 이거는 뭐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아예 그냥 이것까지 있겠다? 이게 못 잡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우유진 5단 이야기는. 잡으러 오면은 이것까지는 되고 먹여치고 이것은 언제든지 못 잡으러 올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런 데가 있다. 따내면 여길 단수 쳐서 잡을 때이 패는 너무 꽃놀이 패니까 있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고 이거 할때 여길 이으면 선수로 잡고 또 빠져나와서 이쪽 나와 끊는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지금 일단 잡았고요. 지금 네. 이 찌른 수로는 이렇게 해도 지금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찔렀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상계를 줬는데 흑도를 잡지도 못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봐야겠어요. 간명한 길이 있었는데 찔렀단 말이죠. 더 크게 잡으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여섯, 더 일곱. 세게.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이거는 따내더라도 여기가 언제든지 안전장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패는 못하니까 백이 결국 이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이어는 게 선수가 언제든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와 끊는 문제도 있을 테고, 여기는 물론 한 점은 잡혀도 흑이 봉쇄를 하면 또 살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 편이 더 낫다? 이제 그런 뜻인데, 돌이켜보면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저처럼 그냥 집어서 잡는 것도 가능할 거고, 이거는 이제 우유진 5단이
이게 더 확률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거죠.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타협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타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타협이 안된것 같기 안된 거예요. 아, 안된 그래요? 거예요. 다 사이좋게 살아간 거 아닌가요? 더 세게 두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여기에 이제 이거 셋, 저희 넷, 쓰는 용어를 이제 다섯, 사두라는 여섯, 표현을 써요. 일곱, 뱃머리라고. 여덟. 네. 이 뱃머리가 나왔을 때는 근데 이건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여기 두면은 끊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면은 아, 어차피 아, 다 비슷하네요. 그냥 집 그냥 두는 것하고 다 비슷하네요. 그렇다면은 여길 나와 끊겠다. 그걸 노리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받아주면 이쪽을 나와서 여길 잡을 수가 있으니까. 사도 쪽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이게 밀어줘도? 아, 이제 일단 여기는 흑이 날짜 정도에서 먼저 선수로 뭔가 좀 괴롭힐 것 같기도 해요. 백이 잡으러 올수 없는 모양이니까 언제든지 살려면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을 계속 나와서 잡지 않고 이거는 누구나 다 너무 쉬운 수라 누구나 볼수 있는 수인데 안둔 것은 이쪽이 낫다고 본 거잖아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좀 이거 아니면 여기를 두는 건데요. 거의 결국은 비슷한 것. 오히려 더 이렇게 두는 게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우유진 오단이 잡을 수 있었음에도 잡질 않고 더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기까지는 외길 수순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볼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뭘 보고 있었느냐가 포인트인데,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곧볼수 네, 있으니까요. 곧 보겠죠. 예. 곧볼수 있겠죠. 아, 타협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좀더 봐야 돼요. 더 확실하게 상대를 부러뜨릴 수 있는 수법을 봤다면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끊겠다는 뜻이네요. 찔렀다는 것은. 백의 노림과 흑의 노림이 엉켜가고 있습니다. 제22기 하림의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류기 전 최고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상변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날지가 궁금한데요. 자, 지금 오유진 오단은 이쪽에 이제 머리를 내밀어 놓고 여길 나와 끊었어요. 네. 그러자 김채용 3단은 일단 좌상기를 살렸습니다.
여길 뒀다 나가서 이걸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으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단수 치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밀면 이걸 잡는 것은 이게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봉쇄가 되면 넷, 괜찮은 다섯, 거죠? 여섯, 일곱, 자, 보겠습니다. 여덟, 아홉. 아, 여기서 이거는 이게 지금 백이 이런 데 두면 어디 두면은 선수가 확실히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선수가 확실히 안 되네요. 두개 잡고 먹여치고 들어가고 두고 단수 치면. 근데 물론 이게 약간 있긴 있어요, 이쪽이. 단수 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둬야겠네. 아, 단수 치고 둬야 되는데 여길 두면은 못 잡으러 가네요, 백이. 그러니까 이게 못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딴에도 한 점을 잡아도 확실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점 잡으면은 흔 이런 데 둬야 되나요? 그리고 우상기 사는 그림? 뭐 어떻게든지 살았다고 치고 다시 또 흑에게 손이 돌아왔어요. 또 교묘하게 타협이 되네요. 아,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삐질삐질 나오면은 이렇게 잡으러 가면 또 다시 승부처고요. 네. 저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냥 이 정도로 살려주는 건가요? 타협하고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살고 살고 다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뒀다고 치고 중앙 어디 두고 귀 살고 같이 살고 이런 그림일 때 이제 대략적인 형세가 어떨지 좀 마지막 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렇게. 여기 나와서 여기 단점은 좀 생기죠? 근데 당장은 잘 못해요. 이걸 당하는 순간에는 백도 미생 형태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찌르고 나서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잡으러 가는 건안 돼요. 잡으러 가는 건뭐 단점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고요. 이렇게 두면은 흙도 살아야 돼요. 이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배가 다 채워지면 흑개 모양도 약간은 찜찜한데 백이 함부로 여기를 건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꽉 눌렀다는 것은 그냥 네.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입구자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꽉 막았다는 것은 뭘다꽉 채워놓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양들을. 공격은 김채영 3단이 먼저 두어갔는데. 예, 완벽하게 실패했죠. 네. 원래는 좀 뭔가 흙이 좀 당하는 게 많아갖고 좀 카끌카끌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지금 잡으러 갔다가 제일 크게 살았잖아요. 못 잡으러 가요, 더 이상. 이게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잡으러 가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점 잡으면 먹여쳐야 되잖아요. 여길 두면 이렇게밖에 못 해요. 단수 치면 제일 쉽게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치중 가서 이렇게 하면은 두개 다시 잡아도 먹여치면 이게 대공소공이에요. 바깥쪽으로 나와도 더 이상 안 돼요. 이거 두면 이어서 안 되고. 나와 끊어봤자 단수 치고 뭐 백 호구를 친다던가 출결 하면은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양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고 하나씩 메워보겠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네. 제가 대공소공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다 찼다고 치고요, 그냥. 제일 쉽게. 다 찼어요, 공배들이. 백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흙은 궁도가 더 넓잖아요. 언제든지 잡으러 갈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은 대공소공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소공은 대공한테 이길 수가 없다. 네. 백은 두 점을 따내는 자리에 흑은
세 점을 따내는 자리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수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혹시 대공소공이 아니더라도 이게 아무리 잘 돼도 빅이잖아요. 하나. 그것도 공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셋. 네. 그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일곱. 여덟. 거기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바로 막히는 건 너무 아프니까. 네. 여기까지는 흠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뒤가 어찌됐든. 그 다음에 두고 여기 호구치고 이걸 도망 나오고 어디 받아야 되나요?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잡히진 않지만 흙이 먼저 두면은 백은 계속 두 집 내고 살아야 되고 살고 다 살고 했다고 치면은 지금 이 상변 쪽에 있는 흙집과 백집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그동안 백이 잡으러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흙집만 크게 났죠. 완벽하게. 중앙에 설러 나온 백은 아직도 미생이고 한 집도 없어요.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네. 이래서 대마를 잡으러 갈 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그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를. 네. 그렇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명 이 상변 오유진 선수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흙의 손길이 더 조심스러웠거든요.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흙이. 근데 확실히 잡으러 간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흙이 머리를 쭉 내밀면서부터는 이미 백이 좀 어려워진, 형편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돌이켜보니까 악수를 많이 하고 잡으러 갔을 때부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뭔가 수일기 착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쓰르고 한 집 만들어 가는 곳까지 좋았죠. 흙도 지킬 거고요. 여기는 지켜야겠죠. 여기가 선수니까 끊기면 오히려 요석이 위험해지니까요. 네. 이쪽을 호구치거나 꽉이 있거나 근데 호구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상변에 있는 백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달리 잡으러 가는 건 없겠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걸 두고 단수 칠 때 하나 두 집 내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다른 거는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래 이 사활은 이 모양만 놓고 보면 이 치중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공교롭게도 자상기하고 맞물려 있어서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두면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치중 있고 요 수상전이 자체로도 아무리 잘해도 비기상을 할 수가 없고 소궁의 대궁이라 이것도 백이 잘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아, 바깥쪽을 끊고 나와도 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그냥 여길 두는 것은 이렇게 빈삼각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빠져나오면 이것도 백이 안 되고요. 네. 먼저 단수 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섯, 일곱.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칸을 뛰면은 이으면은 뭐 있거나 이렇게 양옥으로 연결이 되고 나와 끊더라도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일단 이 돌이 탈출이 됐잖아요. 네. 이으면 여기를 두고 이걸 두면 끊어서 그게 백이 안 되거든요.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들여다봤고요. 여기는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수일기에 자신이 있다면 밀어서 버티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변의 백돌을 압박할 때는 이어져 있는 것보다 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 그냥 그림으로는 그냥 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워낙 셋. 얇으니까 예,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이제는 이거 못 끊으면은 이게 이렇게 됐다고 치고 끊어도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고 꽉 있게 되면은 여길 손을 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모양은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막히면 바로 잡혀요. 공배가 없어서. 어딘가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단수 치고 이렇게만 해도 이 싸움은 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6점 백돌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이것도 약간 수상한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잡으러 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쪽 끊을 때도 안 받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하나, 여기가 한 방에 둘, 해결이 되면. 아, 작다고 보고요. 네, 여기는 뭐 다섯, 별거 없으니까.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손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흑은 이쪽을 둘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 여기 둬도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백이 먼저 두면 단수 치고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선수인 거죠? 이게 백이 단수 쳐서 잡으면은 이제는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잡으러 가는 게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을 하나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만 둬서 이 돌을 살려놓으면은 이제 상변을 먼저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백이 역시 이제 여길 단독으로 끊는 건 너무 무리고요. 이쪽을 하나 끊어놓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끊을 때 바로 상변 백을 선제 공격하는 수법이 있어서 백도 함부로 이쪽에 손을 그렇죠.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혹시 일곱, 백이 여덟. 지금은 쫓기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이수 더 안전한 수를 선택하네요. 어차피 끊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데 먼저 갖다 놓으면 백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제 김채영 3단 같은 경우는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부호흡이에요.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용어로 이제 유혹한다, 이제 그런 말을 좀 아, 쓰거든요. 유혹한다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어주면 좋고, 반발하면 변수가 생기니까, 좋은 쪽에서는 당연히 변수가 생기면 원할 리가 없지만, 나쁜 싫죠. 쪽에서는 변수가 생기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김채영 3단은. 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두어간 수군요. 마지막, 하나, 결국 중앙을 둘, 받아야 되는 셋, 거죠? 지금 넷, 뭐 두기 전에 요 정도 하나 다섯, 젖힐 수는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이즈노단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끝낼 수만 있으면은 뭐 여기 반발한 게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기세로도 하고 싶긴 해요. 뭐 생긴 그림이. 근데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안 보이면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선은 그냥 기분 같아서는 이런 데를 한방 씌우고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두고 한번더 두면은 이거는 살기 힘들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럼 씌웠을 때 백이 손 빼기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저는 그렇게 하나, 봤는데 둘, 셋, 이게 또 실전 심리가 이거 함부로 다섯, 잡으러 갔다 여섯, 여기가 우변이 먼저 일곱, 백이 여덟. 빵 따내면 못 잡으면 또 역전이니까. 그쵸. 바둑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완급 조절이 너무 힘드니까. 어쩔 때는 너무 느슨하게도 소역전당하고, 어쩔 때는 너무 세게도 소역전당하고. 자, 이제는 김채영 3단도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네. 오이준호도 받아야 되는데, 여길 끊으면은 그래도 뭔가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보자면 나가고 끊으면 단수 치고 여기 외길인데 결국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백이 한칸 뜬다던가 또는 날일자 한다던가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마지막 그 항전을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끊어갑니다. 오유진 5단, 마음속으로는 한번 참을 걸. 이곳 이어서요. 네, 여기 이어서 참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다시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복잡해졌어요. 아, 얼른 정리가 돼서 마지막 몇 하나, 퍼센트로 둘, 떨어지는지 셋, 물어보려고 했는데. 넷, 다섯. 이 바둑은 이제 좀 쉬운 게 네. 지금 집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집은 흙이 많을 테고 이 상변에서 흘러나온 흙돌이 아까처럼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쉽게 살면은 오유진 5단 쪽이 좀 오유진 5단 쪽으로 많이 기울 거고요. 아, 집이 뭐 많기 때문에요. 잡히면 뭐,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유진 5단도 이어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네. 아까 생김새는 저도 딱 보는 순간에 모양만 봤을 때는 있기는 싫었거든요. 반발하고 밀 거라고 싶었는데, 예. 하셨잖아요. 반발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하나, 찜찜한가요? 생각보다 예, 셋, 찜찜하고 예, 만만치 않아 다섯, 보여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둑 둘때 모양이나 또는 이제 기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 우리 알파고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기세라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이기는 길만 예. 평온. 평온을 평온하게 알려주셨죠. 이기는 길만 알려줬는데 네. 역시 이었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아, 사실 밀어간 건 기세에 가까운 수였는데요. 김채홍 3단으로서는 그래도 한 줄기 희망 같은 곳일 것 같아요. 원래 평범하게 흘러가서는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새 출발이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있고 중앙을 백이 공격을 가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밀거나 하는 것은 날일자에서 너무 쉽게 사는 모양이에요. 잡으러 가려면은 날일자라거나 또는 한 칸을 뛰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막으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붙인다던가 하면은 상당히 쉽게 사는 모양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밀었을 때 이게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걸 두고 패 들어오는 게 있긴 있네요. 네. 그러면은 뛰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중앙은 다 하나, 해결됐다고 보고요. 둘. 뛰었다, 막았다, 늘었다. 어떻게 둬야 되는 겁니까? 그냥 끼우면은 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집으로 너무 큰 손실이거든요. 한 점을 한 점을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네. 버리고
살려면 쉽게는 사는데 이거는 이제 집으로는 끝났어요. 중앙 사는 순간에는 그냥 돌 걷어야 되니까 달리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이렇게 해서 치중해도 살살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네요. 이렇게 있고 이걸 둬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여길 두고 네. 이걸 두고 이걸 둘때 막고 시중 갈때 그냥 뭐 이렇게 두면 쉽게 사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도 이렇게 여기 약점이 있어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바깥이랑 또 걸리네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뒀을 때는 여길 젖혀서 이 수상전이 100도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쪽으로 막으면 사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흙이 먼저 잡으러 와도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이쪽을 뒀네요. 한 칸이나 날일자로 봤는데. 흙도 어지간해서 여기 빵 따냄당하기 싫어 보입니다. 꽉 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는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어디 되돌아와야 하나, 될것 같아요. 둘, 이쪽이나 이쪽이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이 다시 어려워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까지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승부수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살리면은 여기에 약간 흠이 생기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어져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흙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김채영 3단.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할수 있지만 먼저 오더라도 타계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백이 빠져나가기만 한다면은 흙은 결국 이쪽으로 산 다음에도 여길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집으로도 네. 크고. 하나씩 좀 수를 짚어 볼까요? 지금은 우선은 근데 다른 데둘 마지막 수가 없는 하나, 게 둘, 상변 흙이 셋, 먼저 잡혀요. 넷, 우상기 백은 잡을 수가 다섯, 없으니까. 여섯, 일단 이런 데 둬야 일곱, 될것 같아요. 여덟, 아홉. 뭐 여기는 백이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선수예요. 여길 단수치고 잡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잡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으러 가는 게 다시 생깁니다. 잡히게 되면 역전이에요. 그렇다면 여길 받아야 되는데 나가는 그림이 아주 좋아요. 나가는 자세가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좀 이거 이상해지는데요. 지금 이 들여다보고 반발한 다음부터 심상치 않아졌어요. 역전의 냄새도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젖히고 받을 때 밀고 마지막 나가면 하나, 둘, 셋, 오히려 흙이 넷, 더 급해진 다섯, 여섯, 일곱, 상황으로도 여덟, 보입니다. 아홉. 더 안전하게 두네요. 흙이 한칸 뛰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젖히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걸 받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이 더 바빠진 느낌? 이게 지금 어설프게 살더라도 이거 잡히면은 집으로 흙이 이겼다라고 할수 없거든요. 오히려 백이 이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이제는 또 백의 우세인가요? 뭐 단언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일단은 머리 아파졌어요, 지금은. 참았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니까. 참았으면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할 텐데, 마지막 하나, 그 바둑이라는 둘, 게 참, 셋, 넷, 참 다섯,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섯. 우유진호단 또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여기 노림도 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당장은 물론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신경 써야 되는 약점이에요. 우선 일단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전투만 놓고 봐도,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상변에서 한 잽도 또, 아, 근데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좀 봐야겠습니다. 이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흑이 아주 괴로울 것 같은데, 백도 네. 지금 이게 쉽게 연결이 되는지? 백도 얇고 흑도 얇은 자리라서 마지막, 백도 하나, 이걸 함부로 둘, 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셋, 오히려 다른 쪽에서 넷, 선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뒀어요.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가 아무튼 진정한 승부 같습니다. 이 네. 백이 잘 빠져나오면은 역전의 냄새도 스물스물 날것 같고, 네, 잘못 와, 그러면 뭐안 빠져나온다면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는 1분 초기 1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이게 좋은 수네요. 왜냐하면은 요기 밀때 차이가 나요. 아까처럼 저처럼 이렇게 두면은 단수가 선수가 되면 미는 게 선수가 안 아,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어야 미는 걸 선수로 해야. 그래야 여기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없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뚫어버리거든요. 물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만 해야 됩니다. 지금 뚫는 건안 되는 지금 거죠? 당장은 걸려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원래는 모양은 잘안될것 같은데 이때 먼저 여기를 두면 되나요? 이걸 두면 끊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 단수 치고 있고 하나, 단수 치고 둘, 있고 셋, 빅 넷, 정도는 날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깥을 깔끔하게 이렇게 메워주면은 백도 이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먼저 둘 테니까, 흙이. 네. 근데 다른 것도 좀더 봤어야 되는데, 제가 네. 좀 확실한 걸 보려고. 이렇게 뚫었으면 이거 없을 때 이걸 단수 치고 나와서. 전뭐 한눈에 잘안 보여요. 너무 어려운 전투라, 제 실력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쌍립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좀 복잡한 곳이네요. 근데 지금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은 오유진 5단이 여기를 빨리 하면 돼요. 지금 하면 이런 변화도도.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지금 먼저 하면은 마지막 이어만 주면 하나, 괜찮은데 둘, 달리 뭐 이런 셋, 식으로 받는다든가 할까 넷, 봐. 다섯, 그래도 저는 여섯, 저라면 할것 같아요. 일곱, 무서워서. 여덟, 아홉. 네, 이게 너무 네. 무서워요. 들여다보는 게. 그러면 그냥 받았다고 치고 이렇게 붙이면 끼우는 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까 날일자행마를 보여줬더니 흑이 입구자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였거든요.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날일자보다는 눈목자가 좀 나아 보입니다. 서로 끊어가려고 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내 돌이 연결되면은 상대방 돌이 위험해지고 네. 내 돌이 끊어지면 내 돌이 위험해지는 마치 생직사 마지막 사슥생 같은 그런 둘, 셋, 넷, 치킨 정말 예 극단적인 상황이네요, 다섯,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어려운 수를 쓰네요. 소위 말하는 기대기 전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두면 바로 젖혀서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젖히면은 이런 데 젖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먼저 찌르면은 막을 땐 이렇게 둘 거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또 여기 치중만은 이런 데까지 돌이 오게 되면은 여기 치중하게 되는 순간 또 차단의 맛도 있네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공방은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그걸 1분 초읽기 안에 해결하려면은 마지막 하나 골머리 좀 싸매야 될 것 같은데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건 조금 악수긴 한데 되돌아갔어요? 확실하게 연결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해주기 싫은 수이기도 하거든요. 붙인 수는 늘기만 하더라도 살기만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살기만 하겠다. 오히려 김채영 3단이 난 살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폴짝 뜰까요? 서로 살고 살았다고 치고 이걸 돌아가면은 백이 손 빼도 되죠. 여기 두고 살았다고 치고 하나, 뒀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은 갈 길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아, 예, 아직은이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바도 같아. 아, 젖혔어요. 이건 뭐 할 수 없죠, 이제는.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죠. 여기서 물러설 순 없는 거죠. 지금 여기를 뒀는데 이걸 찔렀는데 갑자기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것도 둥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부분적으로 일단 차단은 됐어요. 차단은 됐고 백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백은 살기는 두 집 내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 흑과의 수상전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발자국 예, 못 나가나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손오공 같아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그래서 이렇게 못 끊고 여길 끊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나요? 단수치고 이으면 다음에 흙에 응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뜻인데요. 자, 지금 우유진 우단도 이렇게 끊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끊는 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돌아왔는데 근데 이거는 알기 쉽게 이렇게만 하더라도 백 쪽이 좀 편안한 전투 아닙니까? 결국은 이쪽 되돌아와야 되는데 단수도 너무 아프고 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네, 결국 같은 형태죠. 아, 단수를 쳤어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이걸 두고 따내면은 어차피 끊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쪽으로 있더라도 여길 뚫으면 괜찮다? 근데 이게 패맛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좀 생겼는데요.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일단 이것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따라 나가는 게 있다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너무 끊어서. 이건 흙이 너무 위험해 보이죠? 결국 뒤로 단수인가요? 근데 이 단수는 따내고 난 다음에 이었을 때 백이 살면 사는 순간에는 집으로 너무 큰 손실이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백 쪽에서는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최강수, 서로 지금 최강수로만 지금 응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있게 되면 찌르는 건 단수 쳐서요. 여기 있게 되면은 이건 너무 쉽게 백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이 패는 백이 그냥 끊을 수 있는 걸 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백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따내고 이거 둘때 다시 두고 연결할 때 연결? 잘 되기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연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봐야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제 뭐더 이상 뭐 막다른 길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는 백이 탈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이었죠? 네. 백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바둑을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저는 이거를 마지막 패착으로 보고 싶어요. 연결했으면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자,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먼저 중앙 쪽을 끼워 이런 보면 거요. 어떨까요? 이게 근데 여기 단수 치면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연결하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쉽게 연결하면은 백이 빵 따내면서 벌어놓은 집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처럼 해놓고 연결이 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던 백은 우선 연결이 급선무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끼웠어요. 약간 쉬운 길이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을 때 여기 두면은 끊어서 괜찮다. 예, 역시 이거는 흙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흙이 이쪽을 되돌아와야 되는데, 아, 이때 여길 찔러서 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면 다 이어서. 예, 이걸 따내면 여기를 이어서. 그러면은, 여기는 뭐 당연히 단수를 쳐야 될것 같고요. 이으면. 아, 이것도 흙이 곤란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길 둘때 마지막 받아주질 않고 그냥 하나, 뚫어버리는 둘, 수가 있어 셋, 보여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만 이제, 이걸 따내고 이을 때이 패를 들어가서 강력한 패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해소하는 순간에는 초토화거든요. 두 수를 둬서 해결할 만한 곳이 잘안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기는 그림 같진 않아요, 흙이. 네, 덩치가 이제는 화변만 너무 커졌죠. 봐도 산만한데, 상변에서부터 흘러나온 것 치면은 뭐, 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패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위기입니다. 오이진 5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제 뚫으면 단수치고 이어서요. 여기로 몇 발자국 나갈 수 있는 모양. 그래도 이 편이 좀 낫겠네요. 이 수상전을 해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선수를 해서 이 수상전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타협은 없습니다. 김채영 3단도 바둑이 잘 몰랐는데 무시무시하네요. 아, 네. 상변 공격 들어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변 잡으러 갔을 때는 무기를 제대로 좀 잘못 쓴것 같은데, 네.
여기 들여다보면서부터 끊고 난 다음부터는 뭐 그럴듯해 보여요. 흐름이 심상치 맞아. 않아졌습니다. 곧이 4강전 마지막 자리의 주인공이 가려질 텐데요. 오유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